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신정철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한 권을 읽어도 기억에 오래 남고 효과를 만들어내서 삶을 성장시키는 독서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책을 무슨 재미로 읽을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자의 메모 독서법에 따라 독서를 해보면 뭔가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지식이 한층 한층 쌓이고 얇은 막이 한겹한겹 쌓이다가 나중에는 지식층이 두꺼워지는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분 또한 메모 독서법을 7년여 실천하다 보니까 지금은 책까지 낼 정도의 실력이 저절로 생겼다고 합니다. 눈으로 하던 독서에서 쓰는 독서, 메모하는 독서 스타일로 바꿈으로 인해서 독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책의 내용이 기억에 더 오래 남게 되었고 생각하는 독서로 바뀌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요. 실천하는 경우가 늘어났고요.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메모 독서는 책을 좀더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언뜻 메모 독서라고 하니까 독서를 하면서 책 옆에다가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런 간단한 메모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는 책과 관련되어 무언가를 쓰는 행위 전체를 말합니다. 책의 여백에 간략하게 메모하는 것, 또 독서 노트에 책의 문장을 옮겨 적는 것, 서평 쓰기 등 책과 관련되어 쓰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책의 여백에, 독서 노트에, 독서 마인드맵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 모든 곳에 책의 내용을 쓰면서 음미하고 생각하며 책을 읽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독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모 독서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1단계, 책에 메모하기. 밑줄치기나 색을 달리해서 중요도를 분류하고요. 책의 여백에 질문하고 답 찾기가 있습니다. 2단계, 독서 노트 쓰기. 중요한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필사하기.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을 적기. 또 독서 노트 다시 읽기. 3단계는 독서 마인드맵 작성하기인데요. 키워드 뽑기. 범주화를 통해 계층형 목록 만들기, 색상이나 기호로 강조, 표시하기가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메모 독서로 글쓰기인데요. 질문 찾기, 핵심 문장 쓰기, 글의 설계도 그리기가 있습니다. 5단계, 메모 독서 습관 만들기.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루에 15분이나 30분을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15분 동안 독서를 한다.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30분은 꼭 독서를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독서를 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또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요.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면 쉽게 지쳐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실제로 쓴 독서 노트와 메모한 흔적, 마인드맵 등이 실려 있어서 함께 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메모 독서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볍게 밑줄치기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여백에 메모하기, 그 다음에는 마음에 드는 몇 개의 문장을 옮겨 적는 것부터 시작하신다면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메모 독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읽은 날짜와 책 제목, 지은 이를 적는 것만으로도 독서의 출발선에 섰다고 할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책한 권을 고르셔서 독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